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남쪽에는 아주 봄이 찾아왔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완전히 따뜻한 봄 햇살이 아주 좋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고성군에 잠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화천 이름이 신용천이에요. 거류면인가? 거류라는 동네에 흐르는 신용천이라는 곳인데 저 아래쪽에 보시면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많죠. 제가 내려가서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방뚝이 좀 제법 높아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내려가기가 곤란한 그런 곳이네요. 저 바로 아래쪽이 바다로 이어집니다. 신용천 제일 아래쪽입니다. 제가 여기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에도 가시며 냉이 종류들이 좀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시 있네요. 갓. 오 마이 갓. 자, 이 경상남도 지역, 전라남도 지역, 이 해안가 중심으로 하천이나 바닷가 주변에 야생가시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이 남쪽에서 갓 하면 여수, 돌산 갓김치 유명하잖아요. 그 돌산 갓김치 만드는 그 가시입니다. 이 가시 야생가시라서 맵기가 엄청 맵습니다. 김치 담으시면 코가 뻥 뚫힐 정도로 아주 매콤한 맛을 내는데 이게 싫으신 분들은 살짝만 먼지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데쳐서 장아찌를 담으시면 진짜 맛있습니다. 매콤하고 맛있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소루쟁이네요. 소루쟁이가 있습니다. 소루쟁이는 옛날부터 새순 올라오는 거 뜯어다가 미역국처럼 국 끓여 드셔도 되고 뿌리를 습진이나 아토피 피부 같은데 많이 사용했어요. 피부 치료제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용하셔도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 결석이 우려되는 분, 신장이나 뭐 요로결석, 담낭 결석이 우려되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 수영, 소루쟁이 이렇게 신맛 나는 것들은 수산 성분이 많아서 많이 드시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천으로 내려왔습니다. 저기 신용천이라고 간판도 붙어 있네요. 그리고 저기 농로고요. 제가 조금 전에 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촬영했던 다리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 공사를 잘 해놔서 이 제방이 조금 높아요. 어르신들이 내려오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저 위쪽으로는 준설을 잘해서 하천에 식물들이 몇 개 없고 저 건너편에 물친개 나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물이 흐르다가 이렇게 흙이 모이는 곳, 자갈이나 모래가 모이는 곳에 집중적으로 나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새냉이입니다. 황새냉이. 황새냉이, 좁쌀냉이 거의 비슷해서 구분이 안 가는데 이 냉이 종류들, 황새냉이나 좁쌀냉이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이게 진짜 황새냉이인데 황새냉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굵지 않습니다. 흙을 한번 털어 볼게요. 이게 뿌리가 굵지 않고 실뿌리입니다. 수염뿌리라고 하죠. 이런 뿌리이기 때문에 뿌리를 먹을 수가 있지가 않아요. 근처에 어디 속속이풀이나 개간냉이가 있으면 한번 비교를 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속속이풀이나 개간냉이를 황새냉이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다 나물로 먹을 수가 있고요. 여기는 전부 무더기무더기로 나 있는 게 전부 황새냉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층개나무. 제가 사실 여기 내려오고 싶었던 게 중간중간 무더기로 있기 때문에 물냉이인가 싶어서 내려왔는데 물냉이는 아니고요. 물층개나물인데 약간 쌉쌀한 맛이 나고 염증을 없애는 효능이 있는데 그냥 나물로 무쳐서 드셔도 되지만 이걸 살짝 데쳐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전을 부치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부산에 저희 구독자님 중에 그 장어집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밑반찬을 손수 이런 들에 나와서 채취한 나물들을 가지고 밑반찬을 내어주시고 또 봄에서 여름 사이에 나무에서 나는 잎들을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어서 반찬으로 내는데 깔끔하고 효능 좋고 장어를 드시러 오시는 게 아니고 이 밑반찬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무튼 요거는 물층개나물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전으로 이용해 보시면 상당히 별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전라도 나물이 아주 싱싱하죠. 깨끗한 거 우에만 채취해서 좀 약간 털이 많아서 약간 거칠은 느낌이 나지만 그래도 데쳐서 다른 나물하고 섞어서 무치면 별미를 느끼실 수가 있는 전라도 나물입니다. 그 중에 이거는 유럽 전라도 나물이에요. 그리고 소루쟁이도 있네요. 소루쟁이가 잎이 조금 길쭉하죠. 우리나라에는 소루쟁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소루쟁이도 이렇게 올라올 때, 새순 올라올 때 요거 잘라다가 미역국 대용으로 국을 끓여 드시면, 된장 풀고 국을 끓여 드시면 변비 해소하는 데 상당히 좋고요. 뿌리는 주부 습진이나 이 피부 염증을 해소하는 데 좋은 물질이 들어 있어서 옛날부터 민간에서는 피부 치료제로 많이 사용했던 그런 나물이자 약초입니다. 하지만 요거 소루쟁이, 수영 이런 것들은 많이 드시면 안 좋은 게 결석, 뭐 요로결석, 신장결석, 담낭결석을 의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드시면 안 좋습니다. 수산 성분이 들어 있어서 결석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금씩만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약간 보라색이 있는 것이 벼룩나물, 푸릇푸릇한 건 벼룩이 자리입니다. 구분하는 방법은 벼룩이 자리는 잎이 동글동글하고 꽃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벼룩나물은 잎이 길쭉하면서 런너로 많이 뻗어 나갑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둘다 석주과 식물이고 꽃도 비슷하지만 잎의 모양이나 생김새는 다릅니다. 둘다 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큰 개불알풀입니다. 곰까치꽃이라고 하는데 열매의 모양이 강아지의 음경을 닮아서 큰 개불알풀로 붙여졌는데 흡사하게 생겼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를 한번 보시면 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을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물로 드실 수가 있고요. 갓, 오마이갓, 엄청나죠? 여기 보면 큼직큼직하게 생긴 거, 보라색이고 자주색이라고 해야죠. 자주색이고 푸른 거, 큼직한 것은 전부 갓인데 우리나라 영남지방, 호남지방, 해안가나 하천가에 엄청나게 자생합니다. 우리가 갓이라고 하면 돌산갓김치, 여수 돌산갓김치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게 그 돌산갓김치 만드는 재료이고요. 그냥 김치를 해서 드시면 엄청나게 맵기 때문에 코가 뻥 뚫힐 정도입니다. 이 매운 게 싫으신 분들은 깨끗한 거, 연한 거 채취하셔다가 살짝만 데쳐서 장아찌를 하시면 매콤한 맛도 살아있고 식감도 살아있고 별미의 반찬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용해 보세요. 우리나라 아마 대전 이남 쪽이면은 어디든지 이 하천에는 갓이 많습니다. 하천에 있는 거니까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고 먼저 채취하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광대나물이네요. 광대나물이 이제 꽃눈이 생기기 시작했죠. 꽃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광대나물도 나물로 이용하시면 좋은데 겨울에 양지 바른 곳에는 전국에서 쉽게 눈에 띕니다. 흔하다고 이용 안 하시면 요즘처럼 야채, 채소값 비쌀 때 손해겠죠. 보는 사람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채취해서 이용하시면 되고, 냉이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기, 냉이. 냉이가
있습니다. 냉이도 있고 옆에 있는 것은 잎이 꼭 삼립국화를 닮았는데 요거는 개구리 자리입니다. 독성 물질이에요. 미나리 아제비카. 좀 성장하면 조금 다르게 보이는데 가끔 요거하고 개구리 요거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들하고 삼립국화하고 혼동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별꽃 중에서도 잎이 큰 쇠별꽃입니다. 쇠별꽃하고 별꽃은 잎에 여기 수술 암술을 꽃이 폈을 때 암술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 별꽃, 다섯 갈래로 갈라지면 쇠별꽃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릴 때는 거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이것도 한번 한 포기만 해도 한 끼 반찬이 될 정도로 풍성합니다. 요거는 진짜 개불알풀이에요. 큰 개불알풀이 아니고 개불알풀인데 남쪽에서만 보이는 풀입니다. 개불알풀이 세 종류의 개불알풀이 있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다르다는 것을 자꾸 보시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와, 냉이 보여요. 냉이가 제 주먹만큼 한 포기가 이렇게 커요. 뿌리도 실하겠죠. 요거는 냉이가 벌써 꽃이 폈네요. 이거 겨울 동안에 추위를 이기느라고 안토시아닌 당분을 축적해서 붉어진 냉이입니다. 이 식물은 뭔데 이렇게 쪼글쪼글할까요? 되게 볼품없어 보이죠. 요거는 지치과 식물인데 꽃말이라고 있습니다. 꽃말이는 잎이 동글동글한데 요거는 길쭉하면서 쪼글거려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 이 식물이 시들었구나 싶은데 시들지 않고 원래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바지입니다. 꽃바지. 꽃말이하고 꽃바지 두 종류의 식물이 있습니다. 꽃말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구르트 퍼먹는 그런 수푼처럼 생겼는데 향긋한 오이향이 나기 때문에 요걸 살짝 데쳐서 김밥 재료로 사용하시면 별미의 김밥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의 공리님 한 분은 이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향기도 좋고 김밥 좋아하시는데 재료로 이 산야초를 가지고 김밥을 많이 만들어서 드십니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꽃말이만 보면 유튜브 들매곡간 밴드의 공리님 생각이 납니다. 빨리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벼룩이 자리가 옹기종기 벼룩이 자리 물친개 나무 너무 신선하죠. 깨끗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쑥도 이제 막 올라옵니다.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게 가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쑥도 너무 흔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찾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해안가다 보니까 도다리가 많이 나오는데 통영지방의 도다리 쑥국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도다리가 없어도 그냥 쑥만 넣고 국을 끓여 드셔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양지발은 다리 밑이라서 그런지 해가 많이 들어서 꽃도 피었고요. 벼룩나물 꽃도 벌써 피었습니다. 아, 이쁘다. 여기 있었네. 자, 꽃말이가 있고요. 여기 냉이도 벌써 꽃눈이 달렸습니다. 꽃이 피었네요, 벌써. 꽃이 피면 냉이는 꽃이 피면 뿌리에 심이 생기기 때문에 억세져서 식감이 안 좋습니다. 요럴 때까지도 괜찮은데 이 꽃대가 형성이 되면 뿌리에 심이 박이기 때문에 식감이 안 좋으니까 꽃이 피기 전에 드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갓, 벼룩이 자리, 벼룩 나물, 개불알풀 요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여기는 물친개 나물,
쉐별꽃이 있고요. 요 아래쪽에는 쉐별꽃이 많아요. 저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물이 들어왔다가 빠진 흔적이 있죠. 그죠? 가시상추가 있습니다. 가시상추가 있고, 요거는 소루쟁이네요. 요것도 가시상추고요. 여기까지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물에 잠겼다 물이 드러났다가 하거든요. 이런 식물들이 주로 있고요. 여기 냉이가 있고, 냉이가 있고요. 제가 속속이풀 개간냉이, 개간냉이 속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뿌리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나 캐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냉이처럼 뿌리가 직근으로 형성되고 제법 굵은 뿌리들이 많이 번져 나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냉이를 황새냉이로 알고 있는데 속속이풀, 개간냉이 속의 속속이풀입니다. 뿌리가 아삭하고 먹을 게 많아서 이걸 옛날 어른들은 황새냉이라고 알고 있지만 황새냉이는 뿌리가 수염뿌리입니다. 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지상부는 먹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황새냉이, 요거는 속속이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우리가 참냉이라고 흔히 하는 냉이입니다. 요 세 가지의 냉이가 한 곳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쪽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분들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는데 경기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북부는 아직 이런 나물들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양지바른 곳에는 조금씩 보이지만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한 3월, 4월 초까지도 이런 나물들을 다른 데보다 먼저 접할 수가 있고 풍성한 나물들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특히 비타민 종류들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이런 나물들, 산야초들을 많이 드시면 무너지기 쉬운 그런 면역력도 챙길 수 있고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강원도, 경기도 분들이 이곳에 사는 분들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몇 가지 안 되지만 이 하천에 있는 이 나물 몇 종류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